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13장 2절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이어폰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로폰을 좀 챙기지 못했어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Everyone must submit himself to the governing authorities, for there is no authority except that which is from God. The authorities that exist have been appointed by God.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을 다스리는 권위들에게 순복해야만 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예, 제외하고는 그 어떤 권위도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권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2절입니다. Consequently, whoever rebels against the authority is rebelling against what God has instituted, and those who do so will bring judgment on themselves. 결과적으로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하고 거스리는 그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이게 권위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반하여 대적하는 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위로 가면 여기서는 특정지어서 governing authority라는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권위에 순복을 하라고 하셨어요.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우리 자식들에 대한 권위이시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뭐 사장님이나 직장 상사가 그런 권위가 되겠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권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집에서는 남편이 여자의 권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정하신 권위들이 지금은 보시면 어떠세요? 많이 훼손됐어요. 네. 그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굉장히 가볍게 여기죠.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손상을 시켜서 정말 따를 수 없는 권위들이 생겨나고 네. 이 세상이 악해져서 정말 모든 것들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주권으로 권위를 세우시고 또 권위를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까다롭게 하는 권위일지라도 우리는 순복해야만 합니다. 근데 분별해야 될 것은 잘못된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권위에 순종을 해야겠죠. New Living Translation. So anyone who rebels against authority is rebelling against what God has instituted, and they will be punished. 그래서 권위에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권위에 대해서 그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나아만이란 사람이에요. 제가 몇번 이제 예를 들었었는데 아람 장군이죠. 아람 장군이 이제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몸종이 있었어요. 그 몸종이 그 히브리인이었어요. 자, 그 몸종은 그 이방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을 위해서 조언을 하죠. 저기 유다에 가시면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자, 이 비록 몸종으로 팔려왔든 어떻게 됐든 간에 몸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아만이 이제 제가 이사야라고 했습니까? 이사야가 아니라 엘리사죠, 엘리사. 엘리사에게 이제 조언을 듣고 병이 낫죠. 어디죠? 요단강에서 이제 7번 몸을 씻고 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돌아가면 자신의 왕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 앞에 절할 때 내가 부축을 해야 되는데 부축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도 절하는 꼴이 되는데 이거 용서해 달라고 저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마시오. 아니면 그 나라를 떠나시오. 장군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좋소. 그렇게 하시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의 권위인 왕의 그 권위에 순복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 마음만 지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섬기는 아람 왕이 어찌 그 병은 낫다고 해서 그 이방 민족,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요. 절대 그럴 수 없어. 만약에 그렇게 강요했다면 그거는 그 권위에 맞서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데 있어서 몸이 불편해서 몸을 부축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 몸을 부축해 달라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권위에 대해서는 맞서야 되지만, 다니엘의 새 친구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습니까? 얘기를 듣자니 네가 내 명령을 거스려서 우상 앞에 절을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절을 하라고. 안 그러면은 너희를 풀무불 속에 집어던지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 권위에 순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상을 섬기라는 그런 명의는 우리가 맞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맞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authority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권위를 일반적인 권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English Standard입니다. Therefore, whoever resists the authorities resists what God has appointed, and those who resist will incur judgment. 그러므로 권위들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을 저항하고 거스르는 것이다. 그리고 저항하는 자들은 심판을 초래할 것이다.
것이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성경 말씀은 많은 부분이 어렵지 않아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또 아무래도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고 또 우리의 영역과는 다른 영역 안에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말씀들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것은 아니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권위에 순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왜? 나랑 맞지 않고 또내 성향과 다르고 뭔가 불편하고 이런 거,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린 순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순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상사, 뭔가 불합리해 보이는 선생님의 그 지시사항. 이건 뭔가 따를 수 없는 상사의 어떤 그런 업무 지시 이런 것들은 뭔가 좀 도전하고 싶고 안 된다, 그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고 뭔가 저항하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권위에 순복하라고 하는 거죠. 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도 최종적인 결정은 상사가, 사장님이, 부모님이, 남편이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hosoever therefore resisteth the power, resisteth the ordinance of God, and they that resist shall receive to themselves damnation. Damnation, 하나님의 저주죠. New American Standard입니다. Therefore, whoever resists authority has opposed the ordinance of God, and they who have opposed will receive condemnation upon themselves. 그러므로 권위에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런 율례를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자 그들은 그들 위에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관련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Exodus 16장 8절,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And Moses added, Yahweh will give you meat to eat this evening and bread to fill you in the morning, for he has heard your grumbling against him. Who are we? Your grumblings are not against us, but against Yahweh. 모세가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저녁에 오늘 저녁에 먹을 고기 그리고 아침에 너희를 채울 빵을 주실 것이다. 이는 그분께서 그분을 대적한 너희의 불평을 들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누구인가? 너희들이 한 불평은 우리를 대적하여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여 한 것이다. 예, 좋은 예가 여기 있죠. 모세의 그 인도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이렇게 막 불평하고 했어요. 그 권위를 거슬렸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였어요. 그 권위,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적한 것입니다. 왜? 그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 모세, 바울이 한그 말씀을 잘 묘사한 그런 이야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될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